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아줌입니다. 이제 곧 설날이 명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명절용 제수용으로 해서 삼겹살, 통삼겹살 수육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고기 삼겹살 수육은 반짝을 샀습니다. 통삼겹을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물에서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핏물을 우려내고 물을 여러 번 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바구니에 물기를 쫙 빼고 지금 키친타월에다가 핏기를 완전히 빼기 위해서 받쳐놨습니다. 부재료로는 된장하고 올개수잎하고 무하고 양파하고 대파하고 물하고 소주 있으면 됩니다. 제수 음식에는 향신료 같은 게안 들어가기 때문에 통후추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이런 거는 넣지 않도록 합니다. 이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압력밥솥에서 저는 수육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통수육인데 미리 칼로 다 잘라놨거든요. 솥에 넣어줍니다. 수육을 물 100ml를 넣어주세요. 소주도 100을 넣어줍니다. 소주가 들어가면은 알코올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쬐어주면서 잡내를 많이 제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된장을 군데군데 갈라서 넣어주세요. 된장이 들어가면은 소금을 따로 안 넣어도 돼요. 안 넣고요. 잡내 제거하기 위해서 월계수잎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 양파 한개 가지고 두 군데 나눠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대파 한 뿌리를 위에다가 얹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압력밥솥에서 만능찜에서 한 40분 정도 쪄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시간을 너무 많이 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40분 주고 한번 찔러보고 모자라는 거는 또 시간을 추가하면 되는데 한꺼번에 시간을 오래 두면은 고기가 너무 흐물흐물해지기 때문에 40분만 두고 한번 찌도록 하겠습니다. 압력솥에 넣었으니까 타임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만능찜 기능으로 갑니다. 타임 주겠습니다. 40분 있다가 뵙겠습니다. 다 됐는데 뚜껑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익었는지 한번 찔러 보겠습니다. 젓가락이 쑥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직 조금 덜된것 같아요. 타임을 좀더 두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을 한 15분 정도 더 두도록 할게요. 찜 기능 갑니다. 15분 후에 뵙겠습니다.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찔러 볼게요. 오, 젓가락이 쑥잘 들어갑니다. 잘된것 같아요. 쑥 들어가거든요. 파하고 무하고 먼저 끊어낼게요.
이렇게 다 건져내 주세요. 부산해질매표 삼겹통 수육이 완성입니다. 식으면 한 접시, 수육이 식어서 한 접시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도마에 바로 하시지 말고 생선 전용이나 육고기 전용 도마를 따로 해두시고 육고기 전용 도마에 수육을 썰으면 되겠습니다. 썰어볼게요. 수육을 썰 때는 이렇게 눕혀서 썰어주면 썰기가 편합니다. 수육을 이렇게 썰어서 파채 무쳐서 드시거나 김장김치로 드시면은 보쌈 수육으로 그저 그만이지. 이렇게 해서 접시에 담아내겠습니다. 굉장히 잘 삶겼어요. 담아낼게요. 설명절 제수용 통삼겹 수육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